재미있는 주제를 소개하고 여러분들께서 투표하는 현아의 땡땡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현아예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애니 최애 아이돌 인기 비결 연예계 세계에서 거짓말은 무기다 라는 모두의 최애 아이돌인 신화이와 그의 쌍둥이 자식들이 최악의 운명 소용돌이에 빠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만화가 방송 이후 인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았는데요. 과연 그 인기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그 네 가지를 한번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 최애 아이의 인기 비결 네 가지. 첫 번째입니다. 매력적인 스토리 전개로 남녀노소 좋아하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꽤 큰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1권 발매 때부터 초판 출시 이후 약 한 달 만에 품절되어 증쇄가 결정될 정도로 1,500만 부라는 엄청난 판매량을 보였습니다. 오프닝 곡은 유튜브 업로드 한 달 만에 1억 뷰를 찍으며 역대 최단 기간을 경신하는 등 노래와 애니가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며 인기 몰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에서도 애니 플랫폼 라프텔에서 첫 화부터 1위를 차지하였고 1화 90분 편성이라는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으로 2023년 2분기 시작부터 화제성을 전부 잡아먹었던 애니였습니다. 일단 이 만화를 알고 있는지 아니면 들어본 적 있는지? 들어봤고 제가 OTT 거기서 계속 너무 떠가지고 이거 뭐야 하고 지나간 것 같아요. 너도 본 적 없지 아직? 아니요. 아이고 이모야. 너무 싫어하는데? 아니 모르겠어. 너무 아니 그냥 어떤 만화일 것 같아? 지금까지 남들의 최애가 있잖아요. 최애인 이 아이돌인 거예요. 이 아이돌의 아이돌. 네, 좋은 접근이야. 콘텐츠 준비 때문에 이거 봤는데 좀 충격이었어. 아, 충격적인 내용이 좀 많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네. 영어 요새 오늘 없네? 애니 최애 아이 인기 비결 네 가지. 두 번째입니다. 최애 아이에 등장하는 인물로 대표적인 3명의 캐릭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이입니다. 이치고 프로덕션의 아이돌 그룹 비코마치의 부동의 센터. 전설적인 아이돌이라 칭해질 정도로 인기를 끌었는데요. 외모에 대한 칭찬이 많은 작중 공인의 미녀로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아이의 외모가 예쁘다고 말하기도 하며 아이의 양 눈동자 안에는 아스테리즘 모양의 별이 있는데 카리스마, 사람을 속이는 눈, 거짓말을 진실처럼 느껴지게 하는 힘, 배우로서의 최고의 재능이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쿠아입니다. 호시노아이의 아들이며 호시노 루비의 쌍둥이 오빠. 전생에는 아이의 산부인과 의사 겸 호시노아이의 담당 의사 아마미야 고로였으나 요스케에게 살해당하고는 최애 아이돌 아이의 아들로 환생한 인물입니다. 세 번째 루비입니다. 호시노 아쿠아마린과 함께 쌍둥이로 태어난 동생 호시노 아쿠아마린과 마찬가지로 호시노 아이의 팬의 환생입니다. 전생에는 고로가 아이의 팬이 된 계기였던 소녀 텐도지 살인합니다. 굉장히 말이 많고 자기 감정이 솔직하고 표현이 직설적이며 호시노 아이와 많이 닮은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 세 명에게 일어나는 운명의 소용돌이는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근데 네가 아이야. 얘가 아쿠아라는 캐릭터인데 전생이 얘야. 얘는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들로 태어났어. 얘는 딸. 쌍둥이 딸이고 의사의 담당 환자. 아, 그 아픈 여자애가 이 딸로 환생한 거고 최애 아이가 여자애죠? 이 사람. 아, 내 최애 아이를 태어났다. 아, 그렇구나. 아, 그거야. 그리고 왜 빨간색, 파란색일게? 야, 보라색이어서 합쳐지면 섞으면 파란색. 섞으면 보라색이니까. 이거 남자 측을 노린 만화, 여자 측을 노린 만화. 그거 모르겠어. 그건 모르겠어. 아니, 봐도 모르겠어. 근데 이게 막 라프텔에서 1등했다 그랬잖아. 누가 봐서 1등을 하는지. 다가치는 거 아니야? 가늠이 안 되네. 줄거리 한번 봐봐. 세 번째 거. 아, 줄거리군요. 애니 최애 아이 인기 비결 네 가지.
미치노 아이는 아이돌 데뷔 전 엄마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 보육원에서 자라 도쿄로 상경했고 사이토 이치고라는 사장을 만나 아이돌 스카웃을 받게 됩니다. 거짓말이어도 괜찮다.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이에 거짓말이 진실이 될지도 모른다. 라는 사이토 사장의 말에 사랑받기도 사랑할 줄도 모르는 아이의 운명적인 아이돌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임신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무기한 활동 중지와 함께 시골 병원에 있는 자신의 광팬인 고로와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세간에는 비밀로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낳고 싶다라는 의지를 밝히며 그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으며 출산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무사히 출산은 성공하지만 아마미야고로는 스토커에 의해서 절벽에서 낙사를 하고 맙니다. 그 뒤 최애 아이돌인 호시노아이의 쌍둥이 자식 중 한 명으로 환생하여 자신과 마찬가지로 아이돌 오타쿠의 환생인 여동생과 함께 최애 아이돌의 자녀로서의 삶을 만끽하는 개그물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이 또한 맛보기에 불과했으니 진짜 스토리는 자신들의 어머니 호시노 아이가 쌍둥이들 눈앞에서 스토커에 의해 복부에 칼을 찔리고 맙니다. 계속해봐. 스토커가 자신을 거짓말쟁이라며 비난하자 자신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예쁜 거짓말을 해왔으며 지금도 눈앞에 있는 스토커를 사랑하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아들 아쿠아는 충격에 빠지고 아이는 마지막에서야 거짓이 아닌 진짜 사랑을 깨닫고 쌍둥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며 파란만장한 20세 나이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너? 20세요? 너 욕한 거 아니지? 아니 뭐. 이후 어머니를 죽이라고 사주한 진정한 흑막을 찾기 위해 주인공 쌍둥이 남매가 각자의 이유로 연예계를 도전하며 벌어지는 복수극과 성장을 다루는데요. 연예계로 진출한 이유도 남주인공의 경우 범인이 연예계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범인의 정체를 알아낸 뒤 복수를 하기 위해서, 여주인공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꿈을 이어나가기 위해서인데요. 과연 호시노 아이를 죽이라고 사주한 진정한 흑막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여태까지 한 내용이잖아. 네. 프롤로그야. 아니 근데 조합이 젊은 엄마가 지금 생각나는 거예요? 퇴장했어. 아니 잠깐만, 근데 몇 살에 얘기하는 거야? 16이야 16이요? 고등학교 아니야? 이거 이제 애들 봐도 되는 거예요? 16에 이제 나와도 되는 거야 지금? 굉장히 충격적이야. 응. 어쨌든 아들이랑 딸이랑 둘 다 엄마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약간 얘가 낙천적이게 이겨내려고 하는 스타일이고 얘는 끝까지 가자, 가보자 이 느낌. 그냥 T랑 F 차이 아니야? 아, 전기가 엄청 빠르네요. 여기서 사전 범인이 누굴 것 같아? 소속사 사장? 아니 아니면은 남자친구? 남자친구? 아니 근데 왜 남자친구? 그걸 지금 계속 안 나왔어, 내용이. 아직 안 나왔어. 범인이 아빠인 거지, 얘네가 지금. 그니까 아빠를 모르는 채로 생각하는 거야. 내 형이 이렇게 어두워, 애들 이렇게 밝은데. 아니 애들은 얼굴 유치원이야 거의. 아니 막 이러잖아. 근데 이거 왜 그래? 내용 뭐 실화탐사대야. 아니 뭐 아이돌을 다룬 애니메이션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저는 그래서 뭔가 경쟁 뭐 1등을 향해 달려가는 뭐 그런 거. 성장물 이런 거 생각했는데 아 니코니코니 예상했어. 아 나도 이거 보기 좀. 그리고 얘가 주인공인 줄 알았어 나는. 저기요. 애기들이 주인공인가? 걔네들이 주인공이야. 그래서 또 나 보기 전에 예상이 못했다 이거. 그럼 아직 마지막 거 안 나왔어요? 지금 또 연재 중이야. 연재 중. 어쨌든 근데 그림체는 되게 예쁜 거 같아. 그림체는 그림체라고 보면은 싸움이 없는 세상 같아. 아 근데 왜 누가 보고 찔려고 찔려줘요? 저 눈을 보고 어떻게 찔러? 이런 분이 어떻게 찔러?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완전 나도. 저 같은 사람은. 근데 저 같은 사람까지도 잡을 수 있는 요소가 그런 거. 이런 거 드라마로 만들면 재밌겠다. 영화 나온대. 진짜요? 그럼 영화는 실사로 나오는데? 둘 다 실사.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면? 대박이다. 근데 그 죽이는 장면이 막 피가 흐르는 이런 식이 아니면 그런 건 없어. 그걸 좀 이따 나와. 내가 좀 이따 가져왔어. 사실 그게 제일 궁금했어. 네 번째 마지막까지 가보고 네.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애니 최애 아이 인기 비결 네 가지 보겠습니다.
아이돌이라는 컨셉으로 한 애니인 만큼 수록곡도 엄청 많은데요. 그중 가수 요아소비가 부른 아이돌이라는 곡은 J-POP 역사상 최단기간 뮤비 4억 조회수를 달성하는 등 일본 내 스트리밍 기록들을 갈아치우고 있는 요아소비 최고 히트곡이 되어 더 확장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J-POP 곡 중 하나입니다. 이후 최애 아이 팬이나 애니메이션 팬이 아니더라도 한국 아이돌 팬층에서도 꽤 많이 퍼져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로 이 노래의 후렴 부분을 BGM으로 써서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아이돌들이 직접 댄스 챌린지를 하기도 하는 등 진짜 모두의 아이돌이 되어버린 만화가 되었습니다. 노래 들어보죠, 혹시? 근데 만약에 뭐 들어봤을 건데 가수가 너무 유명해. 가수가 유명해. 가수가 너무 유명해. 노래를 들려줄 거거든? 영상인데 이 영상이 프롤로그 내용 다 담겨있어. 아 진짜요? 뮤비 뮤비? 가사도 프롤로그 내용이야. 노래 들으면 바로 알 것 같아. 1절 같은데. 감사합니다. 이 가사가 이 프롤로그 내용이야. 죽음의 시작인 거지 이 내용. 내용이 죽음의 시작. 와, 죽음. 죽으면 눈에 그 별이 사라져. 사람들이 이걸 보는 이유는 그러면은 그 이유가 궁금해서 보는 건가? 그렇겠지. 사주한 이유. 그렇겠지. 1화에서 그러면 아빠가 사주했다는 것도 나와? 안 나와. 아, 그건 좀 죽음. 내가 말한 거는 그 최신 내용. 아, 최신 내용이 그까지 나와. 아, 재밌겠다. 이유가 궁금하긴 하다. 아, 저도 진짜 궁금해. 왜? 눈에 별이 있는 사람 어떻게 죽여? 눈에 별이 쓰다시는데 이거 내용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노래가 즐거운 거고 노래 아는 내용 아는 사람은 슬프다고. 아니 근데 저 보면서 괜히 짠하더라고. 어떻게 보면 얘 유작 같은 느낌이잖아. 진짜 이 노래가 맞지 맞지. 이 가수 되게 유명해서 엔카운트다운에도 초대받아서 그러는데 가수는 진짜 유명해. 진짜 궁금하긴 해. 내가 이거 안 보더라도 나중에 이유는 찾아볼 것 같아. 왜 죽였는지. 근데 내가 볼 때는 프롤로그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그 이유는 그냥 호불호야. 나는 반대인 것 같아. 프롤로그가 빡세. 이게 빡세. 이게 너무 빡세. 진짜 근데 반전 매력이다 이거. 그거만 보면은 절대 보고 클릭. 그래 클릭 절대 안 절대 안 하지. 근데 내용 알고 나니까 들어갈 거 같나? 진짜 예상을 못하는 만화네. 그러니까요. 기회 되면 각자 한번 보시기 요약본으로.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에 이 노래가 중간에 나오면 이제 생각이 달라진다 이제. 이렇게 죽었대. 유작이래 유작. 유작이야. 유작이야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애니 최애 아이 인기 비교 네 가지 주제로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애니인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새롭게 그런 정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다른 의미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최애 아이 하겠습니다. 거짓말이네. 아이처럼 거짓말 치네. 너도 죽어. 유재기야.